뿌는데 거기에 이제 마그네슘이라는 약을 넣어요. 네. 그게 뭐냐면 이제 수축되지 말라고. 근데 그 약이요, 정말 특이한 게 약이 훅 들어오면 글쎄 저는 마약을 안 해봤지만 마치 마약을 한 것 같이 예, 안 해봤어요. 근데 이게 이렇게 병 뚝 하고 들어오는 순간 몸이 돼요. 그러면서 이렇게 늘어져요. 늘어져. 몸이 훅은 달아오면서 다행히 수축이 안 오고 의사선생님이 피가 그렇게 양수 속에 이렇게 한참 고여 있을 수가 있대요. 그 고인 피가 한꺼번에 쭉 나온 거라고 이제부터는 정말 안정을 취하셔야 되고 조심하시라고. 다행이네요. 그리고 퇴원을 하는데 그 이후에 고스톱 쳤어요? 사실은 내가 고스톱을 치잖아요. 그랬죠. 이거 잘라버리겠다. 네, 진짜 위기를 넘겼는데 사실 또 위기가 한 번 더 왔어요. 이제 정말 정말 얌전히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어요. 그냥 있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비염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데 막달에 너무 심해진 거예요. 그게 호흡 곤란으로 온 거예요. 잠도 한 시간이면 깨요. 기침을 하다가 뭘 먹으면 정말 다 토해요. 아, 그럼요. 먹은 게 올라와서 그러니까 막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쌍둥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. 야. 근데 진짜 정말 위기를 느낀 게 이제 3분 카레라도 끓여 먹으려고 슈퍼를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몇 걸음을 걸었는데 그날 정말 너무 심해져서 이렇게 세 걸음 걸었더니 이렇게 걸음을 멈추고 쉬고 가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. 심각해서 안 되겠다. 나 내일은 진짜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. 그리고 제가 이제 가족들을 불렀어요. 그때 이제 그 2002년도 월드컵이 우리나라 정말 뜨거웠어요. 저는 늘 TV를 보면서 전 경기를 다 봤어요. 아이가 이제 아빠 목소리가 차범근 아저씨가 아빠 목소리다 싶을 정도로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. 마지막 우리나라의 그 스페인전이 8강전이에요. 승부차기에서 가족들의 그 행복을 제가 뺏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걸 안 보고 응급실에 달려가면 숨 차서 죽겠는데 그래서 그래 이것만 보고 가자. 그리고 이제 다 같이 그걸 보는 거예요. 근데 숨은 점점 차오르는데 경기를 왜 이렇게 안 끝나. 연장 승부차기까지. 연장이 승부차기까지. 골라인 아웃. 아,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. 승부차기로 옵니다. 굉장히 선수차이. 이제가 제일 긴 경기. 그래가지고 연장전 가고 끝나고 가자 이러려고 하는데 그래 그럼 승부차기만 보고 가자 이러고 정말 승부차기 보는데도 막 헉헉거리는데 온 국민이 마지막 홍명보 선수가 정말 골 넣는 순간에 갑시다 하고 이제 일어섰어요. 그리고 병원을 갔더니 제 입술이 파란 걸 보고 아니 이 지경이 되도록 어떻게 안 왔냐고. 엄마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냐고. 왜냐하면 천식이 심한 사람은 마취를 할 수가 없대요. 마취를 했다가 천식 때문에 호흡 곤란이 와서 사망할 확률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. 아니 근데 제왕절개하기 위해서는 마취를 해야 그럴까요? 예, 마취를 해야 되죠. 네. 저는 자연분만을 할 수 없게 이렇게 아이들 태반이 전치 태반이라고 해서 태반이 막고 있어요. 밑으로 내려. 그래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. 근데 정말 저는 이제 척추 마취를 해서 의식은 살아 있었어요. 근데 아이가 둘이 무사히 정말 나오고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둘 다 2.17, 2.43인데 잘 못 먹었으니까. 근데 체중은 작은데 보통 2.5kg 미만의 반응이 안 좋으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간대요. 근데 둘 다 다행히 반응이 좋아서 인큐베이터에 안 들어가고 정말 보면요 뼈다귀밖에 없는 아이들 같아요. 쌍둥이는 나면 보통 아기들은 통통하고 주름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우리 아기들은 조금 외계인 같아요. 어른을 확 축소해 놓은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무럭무럭 잘 커져서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해요. 아, 정말 다행이네요. 아니 정말로 수업을 지금 잘 하나요? 아니요 그렇게 잘하지. 중간에 끊어서 그래요. 엄마가 하면 안 돼. 인사분들 하면 안 됩니다. 네. 쌍둥이 지금 몇 살이에요? 11살이에요. 벌써? 네. 지금 너무너무 예뻐요. 그렇죠? 네. 사진을 보시면 예뻐요. 여기 있습니다. 태어날 당시에. 진짜 작다. 어디에 있어요 지금? 집에 있죠. 그럼 불러보시죠. 불러보시죠. 지원아 시원아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. 지원아 시원아 더 크게요. 더 크게. 주지연 주시연 주지연 주시연 수비수비 너무 예쁘다. 이 얘기 들은 거야? 다 들었어요. 들었어요. 우리 다
어떡해.